안녕하세요. 속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랜만에 봉장에 왔네요. 오늘 영보자연 봉사를 마치고 가운 이렇게 입은 채로 이제 봉장에 왔습니다. 오늘 또 저녁 때 다음 주부터 있을 또 직무 연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봉장에 오랫동안 있지는 못하는데 잠깐 살펴보고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벌통에 꽂아놨던 온도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계가 22도, 습도 30% 이렇게 돼 있네요. 22도. 지금 외부 온도,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외부 온도는 8도. 그 다음에 벌통 안에 온도가 22도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봉구에 적당한 온도가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져 있네요. 날이 추우니까 벌들이 움직임이 있긴 한데 거의 완전히 모여져 있죠. 네, 가운데 온도가 22도. 이 정도면 활동 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쪽 지방은 벌써 벌을 깨운다고도 하는데 아직은 여기 중부 지방은 용인 지역은 날이 이렇게 좀 따뜻한 편은 아니니까. 근데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따뜻하죠. 물론 뭐 전기 가온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벌 깨우신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전기 가온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상태에서 이제 깨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좀 바쁘니까 다음 주 말쯤에서 전체 그 봉분의 이제 먹이 상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먹이 부족한 이제 벌통이 없는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태를 확인하면서 서서 이제 봉벌 깨울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말씀으로는 용인 지역에는 이제 2월, 예전에는 2월 한 중순 정도에 깨웠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대비를 해야지 돼요. 봉벌 깨우려면 또 준비해야 되는 게 화분떡도 또 준비를 해야지 되고 먹이장 상태도 이제 좀 확인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뭐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잘 준비해서 건강한 벌 키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이제 더 준비 잘 하셔서 건강한 벌 키우는데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